올 여름에도 더위와 함께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잊지도 않고 찾아와 나의 단잠을 깨우는 불청객, 모기. 그런데 여럿이 함께 있어도 이놈의 모기는 이상하게 나만 더 잘 무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분 탓일까? 아님 진짜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따로 있는 것일까? 몸무게 5mg, 길이 10mm에 불과한 작은 곤충 모기는 우리 피부 속으로 한번 주둥이를 꽂으면 최대 90초 동안 자기 몸의 두세 배에 달하는 피를 빨아들이는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3천여 종이나 되는 모기는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여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도 불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나 뇌염, 뎅기열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며 신곡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역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모기가 사람을 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상시엔 식물즙이나 과일즙을 먹고 살다가 짝짓기를 마친 암컷 모기만이 흡혈귀로 변신하는 것인데 산란을 위해 단백질과 철분 같은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암컷 모기의 생존 기간은 2주 정도 되는데 한번 집안에 들어온 모기는 14일 동안 생존해 우리를 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기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나 냄새를 맡고 목표물을 감지하는데 무려 수십 미터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찾아올 정도로 개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발생하는 젖산은 그 일부가 땀에 섞여 피부 밖으로 배출됩니다. 모기는 이 젖산의 냄새를 20m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이며 사람이 단순히 호흡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10m 밖에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기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피나 혈액형이 따로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모기는 사람의 체취나 땀냄새로 목표물을 감지하는 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량이 많고 체온이 높은 사람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쉬울 뿐입니다. 보통 마른 사람보다는 땀이 많이 나는 뚱뚱한 사람이, 노인보다는 신체 대사 활동이 활발한 임산부와 어린이가, 남성보다는 체온이 높고 체취가 강한 여성을 모기가 좋아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엔 호흡할 때 나오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기가 더 쉽고 운동을 하면 땀냄새 때문에 모기가 더 꼬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모기에 물려 가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물린 부위에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십자 모양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행동은 자칫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간지러운 부위를 긁게 되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돼 오히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간지러워지는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럴 땐 얼음팩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켜 가려움증을 가시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낸 숟가락 뒷면으로 온찜질 같은 것을 해주면 물린 부위에 단백질을 변성시켜 염증 확산을 방지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기에 덜 물릴 수 있을까? 양행성인 모기는 저녁 8시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녁에는 모기가 좋아하는 땀을 많이 흘리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고 운동 후에는 냄새가 나지 않게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기는 냄새를 맡고 오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는 시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기의 눈에 잘 띄는 진한 색의 옷을 피하는 것이 모기에 물릴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여름,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